예, 6조 단경 73번째 시간입니다. 사신의 비구. 어떤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의이고 양양 고씨의 아들이었다. 13세 옥천사로부터 6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6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은 갖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보라. 신혜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대사께서는 이 삼위승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주장자로 세번 때렸다. 신혜가 이에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며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시내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시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이냐? 네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 것은 생멸이다. 너는 자성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신혜는 절을 올리고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한다. 네가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엿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아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시내가 거듭 절하기를 백여 번을 하고서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시좌를 맡아서 대사를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시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도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신혜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이 신혜 비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혜는 이 육조단경이 이렇게 나왔듯이 아주 어릴 적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옥천사로 출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혜가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옥천사에 주지를 해요. 옥천사에 주지를 하면서 이 남쪽의 동교를 굉장히 널리 펼칩니다. 신혜를 통해서 이 육조 스님의 이 가르침이 중국에 널리 퍼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육조 단경이 지혜 정도다. 이 지혜 정도라는 것은 이 아르마리로
예, 법을 이해하고 아는 거를 이제 지혜 종도라고 그러는데, 예, 육조 단경에 이제 이 지혜 종도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육조 스님의 이런 말씀이 예, 있기도 했고, 예, 시내가 이 얘기하는 게 공적 영지, 예, 텅 비고 고요한데, 예, 신령스러운 어떤 지혜다,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적 영지라고 이 시내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 선종에서는 이 시내를 이제 지혜 종도다, 육조단경에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 시내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시내는 이제 지혜 종도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시내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뭐이 책이 하나 소개가 됐는데, 현종기라고 소개가 됐는데, 뭐 저도 이제 이런 이 시내가 이 저술했다는 현종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려진 어떤 내용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얘기를 할 뿐이고, 실제로는 시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 시내에 대한 인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 동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첫 번째 내용에서는 당연히 이 시내는 이 깨달음은 없죠. 이 분별을 가지고 묻는데, 이때가 이 13살 때라고 하는데, 이 나름 이 불교를 뭐 교리로든 뭐 선으로든 이 나름 이렇게 공부를 좀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질문이 보면은 그냥 이 보통 이제 이 13살인 어린아이가 할수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이 불교를 공부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시내이고 양양 고씨 아들이었다. 오늘은 또 제가 다른 얘기.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양양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강릉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고, 중국에 다 있습니다. 서울 옆에 안양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는데, 안양도 중국에 있습니다. 오대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도 중국에 있고, 좀 이렇게 같은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에 뭐 이렇게 저는 제가 뭐 다른 영역에서 뭐 중국의 어떤 문화나 지명이나 뭐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하고, 주로 이제 이 불교 때문에 중국의 어떤 지명 이런 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쓰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겹쳐진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 뭐 양양, 안양 뭐 이런 건 전부 같더라고요. 예, 양양 고씨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가, 이 속가에서는 이제 고씨 집안의 아들인데, 이 선종에, 제가 이 고씨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선종에, 이 고삼이라고 하는, 고삼이라고 하는, 이 삼이니까, 비구계를 받지를 않았으니까, 삼이라고 그러는데, 삼이는 이제 이 비구계를 받기 전에 출가한 스님인데, 이제 비구계를 받아야 이제 그 비구계를 구족계라고 그럽니다. 구족. 이제 이 정식 스님이 되는 건데, 이 삼이계만 받으면 이제 정식 스님은 아니죠. 이제 그 출가 그쪽 체계로는. 선종의 이 고삼이라고, 성이 고씨인 이 삼이, 라고 해가지고, 안목이 깊은 분이 있었어요. 약산 유염의 제자였는데, 이 고삼이하고 약산 유염하고의 인연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기록으로 나오기를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고삼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강릉으로, 이 양양 강릉이 나와서 제가 말씀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이 구족계,
이 비구계를 받으러 가는 길에 약산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어떻게 들리게 됐어요. 강릉으로 가는 길에 있었나 보죠. 보통 스님들이 먼 길을 갈 때는 주로 묵고 가는 곳이 절이니까 뭐 그런 경우였는지 아니면은 이 약산의 이 명성을 듣고 이 법을 좀 묻고 한마디라도 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가는 길에 들린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사미가 이 강릉으로 이제 계를 받으러 가는 길에 약산 유엄 선사가 머물고 있는 절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산 유엄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약산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랬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 남학에서 왔다고 그럴 겁니다. 남학. 이 남학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뭐 지리산, 속리산, 뭐 금강산, 그러면은 그 산에 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절이 있는데, 이 남학에서 좀, 그래도 좀 유명한 이 선사는 이 육조의 제자였던 남학 회양입니다. 이 회양 스님이 남학에 머물면서 남학에 있는 이 남학산에 있는 이 절에 머물면서 이 법을 펼쳤는데 하여튼 남학에서 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약산이 또 물었죠. 어디로 가느냐? 강릉으로 갑니다 이랬어요. 강릉은 왜 가느냐? 그러니까 비구계 받으러 갑니다 이랬어요. 비구계 받. 이 계는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이랬더니 이 계를 받아서 이 생사 살고 죽는 일을 넘어서고자 해탈하고자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 고사미가 그거는 이제 배운 대로 한 거죠. 우리가 이 삼위계하고 비구계는 말 그대로 계가 달라요. 이 삼위계는 보통 5계죠, 5계. 핵심적인 5계를 행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제 삼위계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하죠. 뭐 살인, 도둑질, 뭐 여기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근데 비구계는 한 250개 정도 됩니다. 250개 이 계율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를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생사를 해탈하겠다. 뭐 이게 이제 보통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계를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계를 받아서 생사를 해탈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약산이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계를 받지도 않고 벗어날 이 생사도 없다. 너는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계를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생사를 해탈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순서잖아요. 순서,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건 미래 일이고, 미래 일은 전부 생각 속의 일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약사는 그 자리에서 돌린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지금 당장 계를 받지도 않고. 계를 받지도 않았다. 그렇죠. 이거는 뭐 계라고 하는 게 없죠. 여기 이거는 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벗어날 생사도 없다. 해탈할 생사도 없다. 너는 이걸 알겠느냐 하고 곧장 지금의 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물었어요. 늘 그렇죠. 이 법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로 미래 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눈앞에 있는 거죠. 늘 지금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계속 이 생각으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은 분별만 하는 거죠. 생각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분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은 못 깨달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겠지라고 하는 또 이렇게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실은 늘 눈앞에 있는 건데 이그 눈앞에 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은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나 못 깨달은 사람한테나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것이 어찌해서 뭐이 생사 해탈을 하겠다 또는 이 불성을 깨닫겠다 이거는 생각이거든 생각.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에 이 진실이 드러나 있거든요. 내 공부를 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이 발심하는 그 순간, 그 말에, 그 생각에 이 진실이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고, 그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은 다 유의고, 조작이고,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자기가 그렇게 의식하든 못하든, 그냥 이 도를, 이 실상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님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이 계를 받은 적도 없고, 벗어날 생사도 없는 이거 하나가 있는데, 지금 네 눈앞에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알겠느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고3이면 거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뒤에 대화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양양 고시다, 또는 양양, 양양도 뭐 강릉 옆에 있을 것 같으니까, 양양 고시다 하는 신의 이야기에서 고3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은 늘 눈앞에 있는 거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원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늘 인과가 있죠.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따른 어떤 내 행동에 어떤 선택,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그게 이제 인과죠. 근데 이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인과로 이어져 있지만, 진실은 그냥 원인이다 하는, 그건 과거지, 사실은. 원인은 과거지. 원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도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 결과, 또는 계획, 추측, 뭐 예상, 그 생각에도 이 진실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주물러서 좀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의도와 뜻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아상이지. 그걸 뭐 조작이라고도 하고 유의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상이지. 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라니까. 내가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돈은 하고 돈은 어떤 거다라고 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이 진실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돈은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돈은 어떤 거다 하는 순간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다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생각이 진실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돈은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나, 이 입장에서는 똑같다니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사물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물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늘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말의 어떤 이 뜻, 의미를 쫓아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생각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분별입니다.
하여튼 이 약산 유엄도 그 고사미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계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하겠다. 그거는 다 생각일 뿐이고, 생각으로 그려놓은 어떤 여정, 순서 과정일 뿐이고,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찾는 물고기나 물을 찾지 않는 물고기나 똑같거든. 물속에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기 혼자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을 찾는다고 물속에서 온갖 물속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거든. 근데 온갖 물속으로 왔다 갔다, 물을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다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물이에요. 이쪽으로 간다고 물이 없고 저쪽으로 간다고 물이 없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물을 모른다, 물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찾으러 다니겠지만, 자기 스스로 찾으러 다니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물을 증명하고 물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내 찾겠다는 생각, 찾겠다는 마음이 앞장서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잃었다는 이 전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이 실상을 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도를 잃어본 적이 없거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도를 잃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은 말이 돼요. 이거는. 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 근데 도를 잃은 적은 없어. 아, 도가 내 스스로 있는지 없는지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안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언제 뭐 잃고 없고 한 적이 있나? 잃은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돌을 뭐 잃었거나 또는 없거나,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있어 본 적이 있어야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려면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단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는 아직 이 실상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 근데 찾겠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이 도, 법, 실상에 대해서 아무런 번뇌가 없어요. 찾겠다는 생각만 없으면. 근데 찾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법을 모르는 것 같고 아직 체험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자꾸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도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를 얻은 적도 없고 도를 안 적도 없어. 안 적도 없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제가 볼때 앞뒤가 안 맞아. 그렇다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할 일이 없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늘 그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 이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죠.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를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하는 경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법에 내가 딱 통해가지고 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다. 나라고 하는 걸꽉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붙들고 있는 이 생각, 이 착각이 한번 부서지면은, 그냥 이 내가 사라지고, 이 세상, 이 우주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르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이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
밖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 틀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실상에 체험하고 여기에 개합하는 거지. 이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것에 내가 이렇게 탁 하나가 되는, 이건 전부 생각입니다. 이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건 전부 생각이고, 이 세상은 단한 번도 둘인 적이 없어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이 아니야. 뭔가 따로 있다가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이 아니야. 그냥 착각이 부서지는 거라니까. 물과 물고기는 절대로 이 둘이 될 수가 없죠. 예, 물을 떠나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이법 속에 살고 있고 도를 다 스스로가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와 내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실상과 이 내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된 느낌. 그건 우리 분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분별 때문에. 그래서 그 분별이 한번 이렇게 부서지는 거를 우리가 이 실상에 한번 어떤 실감을 한다. 이 실상을 체험하는 거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은 갖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보아라. 근본은 갖고 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선문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찾아온 이 상대방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본은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육조 스님은 그러면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 근본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이 근본이에요. 육조한테는. 물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고 이게 근본이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이 근본일 수는 없죠. 이 근본이라고 할게 있으니까. 실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달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깨달음이야라고 하는 게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이 깨달음 실상이라는 말이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실상이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떠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은 갖고 왔느냐?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가 뭐냐?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다. 네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주인공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이 있고 손님이 있으면 그건 이제 분별이죠. 우리가 이 세간은 그렇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분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주인공 이럴 때는, 굳이 얘기하면 수처작주다. 뭐 이렇게 임재 스님이 얘기를 했듯이.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을 들고 내리고 말하고 밥 먹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주인공만 있는 거지. 손님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주인공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한 건데, 근본은 갖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보라 이랬어요. 그리고 좀 13살밖에 안된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근본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내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건 이제 배운 거죠. 무주라는 말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체로 삼는다, 이런 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예, 경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다이 엿법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따지면은. 예,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근데 이제 이 아무리 엿법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게 말이고 사실이면 예, 전부 헛개비죠. 무주라고 하는 이 무주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생각으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무주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아는 말이고 뜻이고 이 무주의 뜻이죠. 예, 그거하고 이 무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주 그러면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무주라고 하는 게 근본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이야. 근데 이제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게 13살 된이 시내라고 하는 이 동자가 참, 할 말인가 싶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시내라고 하는 이 동자가 13살밖에 안 됐는데, 뭔 이유로 이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고, 불교를 공부를 했는지를 참, 뭐, 그걸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거는 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 지식으로 이해로 알므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3살이라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근데 뒤에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시내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얼마나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보는 거, 듣는 이거, 그냥 보는 그 자체, 아, 이게 도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의 얘기는 지금 그 말이거든요. 보는 것이 곧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보는 이것이다, 듣는 이것이다, 보는 그 자체다, 듣는 그 자체다.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보는 이거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 근데 이제 신의 말은 딱 그거거든요. 근데 좀 그럴듯해요. 이런 입장으로 이 선을 가르치는, 이 도를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면, 들어맞거든. 아, 보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습이 없잖아. 이거는 뭐 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보이는 어떤 대상도 아니야. 보는 이것은. 말하는 이거, 듣는 이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무형의 이것을 만들어내 버려요, 의식이. 신의 얘기는 지금 그거 같아요. 보는 것이 곧 주인공이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고 안 보고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듣고 안 듣고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고 저 모습이고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내가 나름으로는 이런 법문을 듣고 아 보는 이것이구나 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3살 된이 어린 아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육조스님께서는 알아차리시고 대사께서는 이 삼위승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가 하고 그냥 다 분별만 하고 있다. 너 네가 하는 말은 다 분별이다. 또는
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말로 자꾸 그럴듯한 말로 자기식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다 어긋났다 이제 이런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진짜로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뭐가 분명해지냐면 정말 이 진실법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법 스스로 이렇게 분명한 거지. 내가 알고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고 알아지고 몰라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앎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도덕경에서 얘기했듯이 천지불인이다. 뭐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딱이 법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이 공부에 관심이 있고 뜻을 내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안까지는 이 실상에 대한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이에요. 이 법은 내가 짝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눈여겨보거나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거나 나를 잡아당기거나 놓거나 하지를 않거든. 그냥 늘 스스로일 뿐이야. 늘 이렇게 스스로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음이 이렇게 더 분명해지는 거거든. 이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라도 하기만 하면 다 어긋나는 거다. 이게 이제 더 분명해져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다할수 있죠. 방편으로는 다할수 있지만 이 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해 낼 수가 없다.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말로 이러니 저러니 뭐 이거니 저거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벌써 어긋난 겁니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오면은 이 말이 사라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몸에 병들어서 약을 먹었다. 그 약이 몸에서 녹아가지고 흡수가 돼서 사라져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약이 위에 먹은 삼켰는데 위 속에 그대로 있다. 그건 약이 될 수가 없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도 이 방편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런 방편의 말은, 자기 몸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사라져야 돼. 약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약이 약효를 발휘하면은, 이 병이 나아야죠. 우리한테는 이 병이 분별하는 병입니다. 병이 낫는다는 말은 분별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사라지면 약도 사라진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약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해승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주장자로 세번 때렸다.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로만 법에 대해서 분별로만 헤아리고 이해하고 아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정신 차려라. 우리말로 하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뭘 이렇게 집중하는 걸로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죠. 집중하는 걸로. 근데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못하는 건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실컷 뭐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다 하고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하세요 이 말은 그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거든. 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어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어떤 이 모습, 고정된 모습, 고정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르마리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그게 지금 다딴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고 필요 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말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도고 실상이고 깨달음이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번 때렸다는 거는. 시내가 이에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며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뭘 질문하는 거지? 하고 그좀 질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직 이 법에 이렇게 체험이 없고.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체험한 법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질문 자체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뭘 물어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시내가 물은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스님은 좌선하며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인데, 한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결국은 좌선하면서 이 근본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좌선하면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랬으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참이 선지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참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는데 아주 능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신혜한테는 직접적으로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 물은 상대한테 돌려줘요.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신혜처럼.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 친구가 이 공부를, 이 불법을,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이 상대한테 돌려주는 게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돌려줬어요. 다시 물었죠. 육조 스님이.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좌선하면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고 시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복.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까 세대 때렸다고 했으니까,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이랬어요. 시내가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내라고 하는 이 동자가,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들은 친구라니까요, 보면. 1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내가 때려놓고 아프냐, 아프지 않냐, 이러면 아픕니다. 이렇게 답하기가 100%지.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프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분별이고 아프지 않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분별이다. 이 앎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시내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근데 사실은 이 법을 모르고 이렇게 답하는 거는 말장난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프면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 거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거지.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는 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는 죽비를 딱 들고,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법에서는. 근데 세관의 세계에서는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건 미친놈이지. 그건 미친놈입니다, 세관에서는. 근데 어쨌든 신혜는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자기가 이해한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 이렇게 답하면은 분별이다. 이런 게좀 있어.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대사께서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고 돌려주었어요. 신의 질문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랬거든. 근데 신혜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나 역시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혜는 자선하면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자선하면서 이 근본 실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스님 보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 근데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답할 때는 이렇게 보든 보지 않든 그냥 다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다고 해서 근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고 똑같다 한결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당연히 이 방편이죠. 본다 그럴 때는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 이거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일자 무식이고 문자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렇게 방편을 쓸때 보면은, 문자를 쓰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방편 쓰는 걸 보면. 본다 보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걸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에 좀 이해되는 면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좀 이해되는 면도 있잖아요.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봐야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음과 싫음, 이걸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봄과 보지 않음을 참 이런 식으로, 이 공부와 연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기발해요. 저만 같아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같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13살짜리 이 동자를 가르치는데, 보고 보지 않음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떤 우리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어떤 태도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보고 보지 않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은 참. 아주 문자를 쓰는데 자유자재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늘뭐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본다 뭐 계속 이래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뭐볼 것도 없고 보지 않을 것도 없거든요. 이 실상을 체험해 보면 본다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 이런 면이 있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에는 보고 보지 않음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 보면 자기 허물을 보죠. 자기 허물이라고 하는 건 분별입니다. 자기 분별. 워낙 우리가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분별의 습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이 분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 분별이 끊어져 보면 아,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내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속았구나.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허물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시내한테 또 내가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건 이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럼 네 얘기 한번 해봐라. 아프기도 한건 뭐고 아프지 않기도 한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죠. 아프지 않다 하는 거는 아픈 걸 아프지 않다고 억지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니까 죽은 것과 같고. 아프다 그러면은 육조 스님이 세대 때린 거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거들. 근데 세대 때린 게이 맞으면서 이거 이미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아프기만 하다 그러면은 가르친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원통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임제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승인 황벽 선사한테 세번 물어서 세번 맞고, 당연히 임제 정도면은, 불법에 분명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묻자마자 황벽이 때렸어요. 두 번째 가서도 그렇게 물었는데 또 때렸습니다. 세 번째 가서도 물었는데 세 번째도 때렸어요. 임제 정도면, 자기 스승인 황벽 선사가 불법에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곧장 때린 것이,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뭘 잘못 물어서 때리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때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분명히 그걸로 이렇게 이 진실을, 법을, 실상을 가르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원통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임제가 떠나겠다. 원통하니까 그랬습니다. 원통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곰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통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이 법을 통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 생에는 뭐 이런 원통한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원통하죠. 그 얘기예요. 아프다면 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생멸이다. 양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멸이거든요. 아픈 것과 아프지 않다. 생멸이죠. 너는 자성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법에 대한 그럴듯한 말만 하고 다니느냐. 아직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입을 벌려서 이 얘기를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신에는 절을 올리고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한다. 뭐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옛날부터 얘기한 겁니다. 옛날 선지식들도 뭐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 힘으로 할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자기 힘으로 할수 없고 자기 뜻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이제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네가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엿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아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이거든요, 분별. 이 분별을 가지고는 당연히 이 분별에서 벗어난 실상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법하냐 여법하지 않냐 이거를 뭐 상대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측정한다고 그러면 상대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진실과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이 안 되는 거죠.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시내가 거듭 절하기를 백여번하고 선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시자를 맡아서 대사를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시내와의 인연인데,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건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물건이 아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다, 이름이 뭐다, 모습이 뭐다, 뭐 앞이다, 뒤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다 이 말이잖아. 이게 이제 이 우리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이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이 분별, 알고자 하는 그 분별, 어떤 것이지 하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통해야 되는데, 어떤 거지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의문이 우리 분별을 가로막고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어떤 어떤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문 자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어진 거죠. 그 의문이 생각을 가로막아버려야 되는데 의문으로 생각을 이어가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 백지장 한장 차이도 안 난다 이 말이 맞아요.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다 이 말이 맞아.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이 말이 맞아. 똑같은 의문인데 어떤 거지?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야지? 도가 뭐지? 하고 똑같은 의문인데 이 의문이 우리 분별을 가로막아서 분별을 한번 뚝 부러지는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의문이라는 형태로 생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 의문이 생각을 뚝 부러뜨리는 경우보다 대부분은 그 의문이 의문의 꼬리를 이어서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어보면 의문이 생기죠. 그럴듯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말에 다 고개를 끄덕여지지는 않거든. 의문이 생겨요. 진짜 이런 건가? 이런 의문이 생겨. 근데 그 의문이 이 생각을 뚝 부러뜨리는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생각을 부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의문은 이제 또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 뒷면도 없다. 여러분 알겠는가? 이랬어요. 시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딱이말 들어보시면 뭐 감이 오시죠? 아, 이름도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불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붙였어. 그 시내는 그 생각이 부러진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찾아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시자로 스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빨리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빨리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걸 자기 생각 속에서 빨리 놓아야 돼요. 근데 안 놓으니까 계속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도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냥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버릇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수 없다 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그 힘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애씀이 저절로 멈춰져야 되거든. 그 알고자 하는 그 애씀이 저절로 멈춰져야 돼. 근데 알고자 하는 그 힘이 멈춰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없다 이래도 생각밖에 안 되고, 헤아려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말을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너에게도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개당은 쉽게 말하면 뭐 절의 주지로 나가든, 이 당이라고 하는 건이 절이니까, 절. 절을 여는 거니까,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것도 계당이라고 그러죠.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신에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 동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하여튼 이 육조단경에서는 여기까지 신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신에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어떤 생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름 붙이기가 끊어지질 않았어.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름을 붙이는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